실제로 영어 활동하시는데도 많이 사용하신다 이거죠? 네,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평당 매출액이라는 거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 식자재나 아니면은 인건비나 임대료에 대한 데이터들을 구체화해서 한번 뭐 짜보는 것과 안 짜보는 것에 큰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시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식재료나 성향이나 아니면 소비자에 대한 그런 심리, 그런 것들에 대한 키워드나 데이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3프로TV와 통계청이 만났다. 우리 기업의 오늘 통계로 말한다. 반갑습니다. 종프로입니다. 네, 이프로입니다. 네. 아, 우리가 드디어 이제 통계청 끌어들였습니다. 통계청이 왜 끌어들였어요? 아, 정말 할 일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네, 조만간 이제 중요한 통계 조사를 좀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3프로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아, 저희가 도울 게 있어요? 아, 당연히 있죠. 이 방송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협조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일과 함께, 미션과 함께 사실 어렴풋한 뭐 우리 느낌 같은 것도 이게 통계 수치로 보면 굉장히 또 느낌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이게 통계 수치가 뒷받침돼야 네. 이야기가 뭔가 설득력이 있죠. 맞아, 숫자를 갖고 와야 돼. 그게 없으면 네, 네 느낌이지 뭐. 그건 네 얘기고. 우리 회사가 진도가 안 나가죠. 잘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무리 들어 소용없는데 뭐 15% 20% 성장했습니다 이러면 바로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중요한데. 네. 아무튼 통계청이 그런 자료를 만들려고 한다. 네. 그래서 그러면 뭐 열심히 만드셔라, 화이팅. 그걸로 근데 끝낼 수는 없습니다. 아, 이 통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아마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굉장히 재미도 있고 네. 아, 우리 기업들 특히 이제 오늘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분들의 현실도 숫자로 조금 더 명확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요 특히 이제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네. 네, 이런 분들의 현재 상황을 리얼하게 숫자로 한번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이제 요즘 비대면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아, 웬만하면 뭐 직접 배달을 주로 하기도 하고 하여간 자영업의 트렌드가 많이 짧은 시간 안에 바뀌었는데 이게 어떻게 변하고 있고 어디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지 네. 이것도 듣다 보면 사실은 주변에 한 다리 건너면 다 아주 자영업, 친한 친구가 하던가 맞아요. 예. 삼촌이 하고 있던가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예. 사촌 안에는 한 너댓 명씩은 꼭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숫자가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잘 보시고 네. 한번 참고하실 만하다 싶으면 전해주시면 네.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주실 두 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죠. 아, 먼저 저희 3프로TV에도 한번 출연하신 적이 있죠. 김상훈 대표님, 창업통이라고 창업 컨설팅 뭐 트렌드 분석을 전문으로 하시는 우리 김상훈 대표님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창업통TV 김상훈입니다. 네. 아, 창업통TV 하는 거 보니까 또 유튜브도 하고 계시는군요. 아, 요즘 유튜브 안 하면 목살 힘듭니다. 아, 그러면 자영업 관련된 그 컨설팅도 해주시지만 직접 자영업을 또 하고 계신 거네요, 그죠? 유튜브 맞습니다. 자영업. 저도 25년차 사업자고요. 예, 요즘 늘 사업자 입장에서 네. 오늘 너무 설렙니다. 이 통계 이야기, 요 데이터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 분은요, 이 뜸들이다라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우리 강진석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뜸들이다라는 덮밥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강진석이라고 합니다. 덮밥, 덮밥. 네, 간편식. 그렇군요. 오십니다. 덮밥. 그 미국 가신 그 컵밥 대표 그분 대박 났어요. 아,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또 뒤를 따라가셔야지요. 네. 그분 지금 난리입니다. 뭐 수백억 자산가가 되셨어요. 프랜차이즈가 그분이 몇 개라고 한 30여 개 이상 점포가 된답니다. 우리 저 강 대표님은 몇 개예요? 지금 작년 7월 15일에 프랜차이즈 사업 시작해서 현재 70개 정도 됩니다. 작년 7월에 시작했다고요? 예. 네. 그분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미쳤어요? 작년 7월에? 작년 7월에? 뭐지 뭐죠? 하던 식당도 접을 작년 7월에 왜? 저희는 음식을 판다기보다는 네. 오프라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그래요? 손님들이 원하는 음식을 넷플릭스처럼 끊임없이 데이터를 받아서 먹고 싶은 음식을 끊임없이 제공하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홀이나 포장 배달 같은 채널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아, 넷플릭스 있고요. 같은 식당? 뭐, 네. 그렇게 설명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것 같죠? 힘들다. 설명해줘요. 네. 그럼 어떤 건지. 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전기로만 매장이 돌아가고요. 그리고
홀 포장 배달 같은 딜리버리까지도 이제 손님한테 음식이 제공이 되고 모든 음식은 1분 안에 나가는 시스템이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식당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코로나 시국이 오면서 네. 그전에도 뭐 사스나 메르스 같은 팬데믹이 있었지만 그거를 생각하고 좀 만들었는데 특히 딜리버리 오히려 시장에서 코로나를 네. 겨냥해서 만드셨다고요? 겨냥을 한 건 아니고요. 요 저희의 컨셉은 위험 분산을 해서 언제든지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데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요. 네. 네, 코로나가 터지면서 좀 딜리버리 시장이 커지고 하면서 좀 각광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딜리버리는 배달이죠? 네. 코로나 시대 때문에 지금 굶어 죽습니다 이런 분도 있는 반면 네. 코로나가 너무 반갑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특히 요즘 딜리버리 아까 말씀하셨던 배달 그다음에 테이크아웃 이런 쪽에서 요즘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 70만 개 음식점 중에서 가장 핵심은 첫째 시간과 원가 그다음에 저임금 이게 상당히 관건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우리 강진덕 대표 뜸들이다 같은 경우는 주문과 동시에 어떤 쿡 요리를 하는 게 아니고 네. 밥솥 네 개에서 한쪽에는 밥이 있고 네. 또 하나는 토핑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나머지 있는 게 있어서 주문과 동시에 바로 밥 푸고 그 위에 원료만 넣고 바로 밀폐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1분 안에 완성품이 나오고 바로 오드바이 라이더한테 가더라도 뭔지 알겠다. 소비자들이 한 15분 내에 받아볼 수 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예. 초등학교 때였죠. 어머니가 이제 그 화장품 판매하러 다니시는 그 일을 하셨어요. 예예. 학교 갔다 돌아오면 집에 들통에 카레 알아요? 카레? 맞습니다. 예. 이만큼 해놔. 그러면 그걸로 한 며칠 가요. 예. 그게 밥 푸고 카레 딱 푸고 깍두기 이렇게 딱 넣고 이거 갖고 오는 이거지. 예. 그 컨셉이다 이거죠? 똑같습니다. 아. 예. 여기도 지금 카레 하나 들어가 있고요. 네. 그 한쪽으로 또 고기 볶음 하나 있고요. 밥 있고 그냥 위에 딱짝짝 올리고 수란 하나 올라가면 되는. 수란. 아. 예. 예. 계란까지 그렇죠. 올라가구나. 예. 얼마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한 7, 8천 원 보통 이 정도니까. 비싸다. 네. 좋은 사업이네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사업이에요. 근데 야 그렇게 해서 맛이 있겠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저도 직접 사무실에서 몇 번 배달 시켜 네. 먹는데요. 1번 편의성이 일단 크고요. 네. 2번 이 가격에 이 맛이 이건 상당히 있고요. 그렇지. 게다가 품격까지 있어요. 막 아보카도 막 이런 거 올려가지고. 아, 토핑이 뭐 뭐냐에 따라서 사실 자리에 따라서 맞아요. 네. 7천 원짜리도 있고 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지. 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오늘 통계로 뭐 자영업자분들의 한번 상황을 좀 봐야 되니까 자영업자들이 알아야 하는 통계 예.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자영업 시장에서는 물론 내 가게를 둘러싼 해당 상권에 관련된 데이터인데요. 첫 번째는 내 가게를 중심으로 경쟁 관계에 접어들어 있는 뭐 반경 5km 내에 주요 경쟁 업소의 개폐업 동향 이런 거 너무 중요하죠. 이게 통계청 이걸로 나와요? 그럼요. 요즘 다 나옵니다. 개폐업 동향. 두 번째는 주요 업종 아이템들의 매출액 데이터도 볼 수 있어요. 전체 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기에 창업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지, 그리고 뭐 영업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우리 대표님께서는 지금 현재 느끼고 계신 그 가장 큰 어려움은 또 뭐 있습니까? 손님들이 뭐 잘 안 온다든지 아니면 뭐 배달 건수 확 줄었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일단은 어디까지 이 코로나 시국이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 안 그래도 사실 불확실이 만연했었는데 예.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뭐 어떤 것 하나도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데이터에 더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네, 숫자가 제일 정확해서 실제로 그런 데이터 같은 걸 영업하시는데 참고를 네. 하세요? 네, 예를 들면 뭐 빅데이터라고 해도 크게 뭐 활용을 하지 않아도요, 손님들이 사용하는 키워드에 대한 검색량이라든지 식자재나 음식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평당 매출액 해서 매장당 얼마나 효율성이 좋은지에 대한 데이터 네. 그리고 실제로 그 김상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뭐 골목 상권 데이터라든지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하면 감에 의한 것보다는 사실 그 전에 외식업이 조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창업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이유도 많습니다. 근데 뭐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네. 네, 많이 그런 데이터들을
실제로 영어 활동 하시는 데도 많이 사용을 하신다 이거죠? 네,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평당 매출액이라는 거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식자재나 아니면은 인건비나 임대료에 대한 데이터들을 구체화해서 한번 뭐 짜보는 것과 안 짜보는 것에 큰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시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식재료나 성향이나 아니면 소비자에 대한 그런 심리 그런 것들에 대한 키워드나 데이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혹시 그럼 우리 강 대표님은 이거 하시기 전에 다른 것도 혹시 하셨었어요? 네. 뭐 이 처음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이게? 네. 사실은 뭐 교육 사업이나 유기농산물 유통 사업 같이 조금 별개의 사업을 하다가 네. 외식업에 관심이 생겨서 사실은 그 백종원 사장님을 찾아가서 네. 잠시 배우다가 이제 나와서 푸드트럭이랑 아. 뭐 민속 주점 같은 걸 하다가 예, 이제 군대에 제가 좀 늦게 갔습니다. 그래서 군복무 마치고 네. 처음 시작한 브랜드가 뜸들이다라는 아. 브랜드고요. 2017년부터 시작해서 그 전까지 네. 아마 평균 연소 따져보면 한 1, 2년 안 되실 것 같은데 그죠?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평균보다 훨씬 아래실 거 아닙니까? 그 네, 수많은 맞습니다. 또 실패가 자양분이 돼서 이제 지금 또 잘 되고 계신 거고.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실패하는 것도 왜 실패했는지를 잘 분석을 해야 이 통계를 보면서 또 잘 분석을 해야 다음에 성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래서 전에 하셨던 사업들은 뭐 2, 3년 혹은 더 짧게도 이제 영위하시다가 이제 뭐 잘 안 되셨던 거죠. 잘 안 됐으니까 지금 다른 걸 하시는 걸 거고. 대학교를 재학 중이었어서 휴학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푸드트럭을 하다가 제대로 된 가게를 차렸고 군복무 때문에 정리를 하고 갔다 와서 사실은 처음 시작한 브랜드이기 이번 사업이 때문에 그럼 본격적으로는 처음이네요. 네. 외식업 시장에서 사실은 뭐 큰 실패나 이런 거는 없지만 준비 안 된 창업을 통해서 예, 쓴맛을 보시는 분들을 많이 봐와서 조금 창업을 하시기 전에 준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자신감 네. 덮밥을 아이템으로 선택한 이유는 뭔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어떤 확장성 그 기존의 프랜차이즈는 뭐 마라나 갈비나 유행을 타는 네, 음식이고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의 외식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해장국, 설렁탕 이렇게 한국인들의 입맛에 유행을 타지 않는 스토리를 가진 백년 식당처럼 이렇게 오래 갈 수 있는 브랜드를 하거나 네. 소비자의 수요에 끊임없이 대응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거나 그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저는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네, 이제 플랫폼처럼 끊임없이 누구보다 빨리 바뀔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비자의 니즈가 덮밥 쪽이다. 네, 덮밥은 사실은 저희 브랜드 컨셉은 그겁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음식이 있는 게 아니라요. 밥 위에 손님이 먹고 싶은 음식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제공하는 게 저희 컨셉입니다. 메뉴는 계속 바뀔 수 있고요. 네, 네, 지금도 개발 중입니다. 그 준비하시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창업까지. 마음 먹고 창업까지. 한 2, 3년? 2, 3년? 네, 걸린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저 대표님 그 보통 일반적으로 통계상으로 볼 때 그러면 준비하는 기간이 창업까지 준비하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맞습니다. 이 준비 기간에 대한 데이터 매우 중요한데요. 네. 야, 보통 창업자들이 창업하기 전에 얼마 정도 준비하는가 이런 부분 정말 중요한데 지금 수상공인 실태조사 데이터를 보면 창업자들의 평균 준비 기간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제일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네. 한 10.2개월 정도 준비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10.2개월 그러니까 1년을 채 준비를 못하는 거죠. 근데 업종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지금 네. 우리 강 대표가 하는 이런 음식업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준비 기간이 더 짧습니다. 8.7개월 이게 그러니까 거의 한 6개월 남짓 후다닥 준비해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다. 네. 어떻게 보면 빨리 창업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고 그래서 실패율이 높을 수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8.7개월이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보실 때도 좀 짧은 기간인 거죠?
많이 잡죠. 예를 들어서 지금 직장 생활 20년 했다면 우리는 초, 중, 고등학교에서 거의 뭐 한 20년 가까이 공부해서 직장 들어가는 건데요. 문제는 퇴직하고 창업한다 그러면 30년의 업을 만들어야 되는 일인데 그럼 30년의 10%인 3년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소. 근데 거의 한 6개월 남짓 뭐 6, 7개월 지금 통계상으로는 8.7개월 가장 길게 준비하는 분야가 뭐 건설이라든지 제조업 이런 거 한 1년 정도 하는 거고요. 외식업은 유난히 한 8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네. 야 이건 너무 짧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 실제로 창업할 때 돈은 얼마나 듭니까? 뭐 창업 예, 비용 같은 경우도 네. 통계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창업자들이 얼마 정도 돈이 필요하는가 이거 알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소상공인 실태조사 데이터로 본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돈 같은 경우는 한 1억 원 남짓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네. 정확히 하면 1억 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1억 700만 원 정도 투자 금액. 그러면 한 1억 700만 원 중에서 그중에서 빚은 얼마 정도 내는가 보면 거의 한 25% 정도는 또 빚내서 창업하는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물론 업종별로 아이템별로 좀 편차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야 1억 원 정도 창업하고 25% 정도는 빚낸다 뭐 이런 것도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1억 정도 창업 비용이 한 2,500 정도는 대출을 받는다. 그렇죠. 예예 이런 부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야 그렇다고 한다면 창업 준비 단계에서 아까 8.7개월이라고 하셨는데 8.7개월 동안 뭘 준비할까? 저는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네네네. 보는데요. 어떤 걸 준비했습니까? 라고 보면 가장 많이 응답하는 쪽이 시장조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시장조사를 한 전체 창업자 중에서 거의 70%는 시장조사를 합니다. 문제는 네. 시장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 좀 구체적으로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게 야 뭐 동종업종에 직접 경험해봅니다. 이런 수요가 한 60% 정도 아니면 직접 창업 교육받습니다. 이런 게 한 28% 네. 아니면 사업계획서 열심히 썼습니다. 이런 게 한 43%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준비 창업 전 준비 활동에서 네. 지금 예시상으로는 시장조사와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동종업종 체험 그다음에 창업 교육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런 해당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창업자의 역량에 맞게 어떤 프로그램을 직접 수행했느냐에 따라서 창업자 역량이나 이런 부분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업체 운영하실 때 제일 그 힘든 점들은 뭐라고 혹시 통계에 좀 나와 있습니까? 지금 데이터상으로 보면 가장 힘든 것은 야 상권이 오히려 지금 내리막이라서 힘듭니다. 이 얘기는 수익성이 줄어들어서 힘듭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벌이가 얼마 안 돼서 힘듭니다라고 얘기하는 전체 응답자 중에서 한 45.1%가 상권 세태 얘기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가 42.2%가 경쟁이 심화돼서 세 번째가 원재료비가 급상승했습니다. 한 26.6%. 이건 궁극적으로 네 번째는 최저임금 이렇게 얘기한다. 다섯 번째가 뭐 보증금 월세 비쌉니다. 결국은 벌어들이는 매출액보다 비용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거고 많이 벌기 위해서는 상권이 활성화돼서 매출이 올라가야 되는데 결국은 매출이 오르지 않습니다. 이런 네. 것 때문에 가장 좀 힘들어하는 게 아닌가.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원가는 올라가고 있는 거죠. 특히 식재료가? 그렇죠. 식재료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아, 그거는 한 5년 전과 비교하면 요즘 특히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더 올라가는 거죠. 왜 그러죠? 그러니까 농촌이나 예를 들어서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저번에 중국산 김치가 일시적으로 수입됐던 적이 네,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국산 김치를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 중국산과 국산은 두 배 이상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그리고 대부분의 식당 원재료들이 1차 식품과 그 다음에 가공 식품들인데 1차 식품들이 야 그럼 농민 이 어디야 그 식재료 유통 시장 자체가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유통 상황 자체가 좀 투명화돼야 되는데 오히려 인건비 올라가고 이러면서 식재료 원가 비율이 계속 올라가는 현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전 세계가 막 이동이 좀 힘들다 보니까 막상 이제 우리 농촌을 가면 이걸 수확해 주실 분들이 많이 없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중국이라든지 뭐 동남아 쪽에서 많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좀 그래도 좀 저임금으로 비교적 많이 하시다 그치, 작년 올해 특히 어렵겠죠. 예, 못 오시니까 뭐 그런 이유도 좀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듣긴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 자영업은 어떻게 될 거라고 현장에 계신 분 그리고 또 이제 직접 그분들 많이 만나시는 두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한번 전망을 좀 들어볼까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모든 프랜차이즈던 자영업 시장도 궁극적인 가치는 지속 가능 경영 이게 저는 너무나 중요해진다고 보는 네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된다 이건 한계가 딱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자영업 사장님들 보면 요즘 뭐 코로나 시기인데도 우리는 배달 안 합니다 이런 사장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 배달해도요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별로 남는 거 없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오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도 굴러갑니다. 이런 분들은 또 충분히 이 상황에서 그냥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굴러갈 수 있는 정도의 창업 모델을 기획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아마 신규 창업 시장은 좀 저는 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아까 평균 창업 자금이 한 1억 남짓이었는데요. 최근에 이 코로나 이후에는 아마 창업 자금이 5, 6천대로 확 줄어드는 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거는 97년 말 IMF 상황도 그 당시에 평균 투자 금액이 거의 한 5천만 원, 6천만 원대 창업자가 제일 늘어났기 때문에 네. 아마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는 1억 미만 창업자들이 상당히 좀 늘면서 그렇다고 하면 큰 가게보다는 작은 가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건비 적게 들이면서 이런 무인 가게, 1인 가게 이런 게 상당히 좀 늘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세 번째는 역시 창업 시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63에서 55년생까지 시니어 창업 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앞으로는 요즘 7080 창업자들 뭐 동경의 스가모 시장 이런 데 가면 주인도 직원도 고객도 실버입니다. 이런 데가 있듯이 우리나라도 이제는 오히려 70대 이상 이런 좀 일로서의 고령자 창업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시니어 창업들이 예.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다. 그럼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돈을 많이 버는 부자되기 창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요즘 퇴직자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직장 생활을 성공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네네. 그 성공 가도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명함 내밀기 편하고 자존감을 유지시켜주는 일로서의 창업 이게 저는 앞으로 상당히 커질 수 있다고 보죠. 네네. 야, 혹시 우리 강 대표님은 앞으로의 지금 이 시장을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세요? 직접 이제 현장에서 뛰는 분으로선 기존의 외식업 구조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창업을 한다면 성공 확률이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요. 아 낮을 정도도 아니고 거의 없답니까? 네.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왜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나 임대료나 뭐 그전의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거고요. 아예 판을 바꾸거나 네. 저희가 전기로만 쓰는 이유도 그런 맥락입니다. 전기로만 쓰면 전부 다 디지털화가 돼 있고요. 온도도 0.1도까지 측정이 돼 있고 누가 와도 2시간이면 똑같이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불 세기가 약하게 중간 세기가 아니라 1에서 8까지 인덕션으로 측정이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람 관리적인 측면에 대한 비용을 줄이고 인건비도 사실은 저희는 추후에 셰프봇까지도 쓸 생각이 있지만 아직은 상용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준비 단계지만 그래서 네. 최대한 뭐 메뉴 하나당 1분 안에 음식이 나올 수 있게 세팅을 해놓은 건데 추후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인건비를 절감하는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건비 절감을 위한 일이다 이거군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정부 지원이나 이런 데 보면 고용 창출이라는 의미에서 그걸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하는데요. 사실 지금 고용 창출을 해야 되는 인원들이 식당에서 그 만드는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은 뭐 못 가서 오히려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은 주변에 보면 자영업자들은 사람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적인 측면이나 뭐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절감을 하고 아주 소수 인원이라도 배달 주문이 많거나 손님이 많을 때도 대응이 가능하게 네. 저희는 기계도 그래서 계산도 셀프고요. 뭐 반찬을 추가적으로 드실 때도 셀프고 네. 그 대신에 조금 더 저렴하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음식을 제공하고 식자재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일단 채소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네, 재고가 0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이유들 네. 그래서 그런 거와 중국이 저희보다 좀 앞서 나가는 경우인데요. 참고를 하시면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중국은 네. 거의 모든 식당들이 틱톡을 켜놓고 실시간으로 거의 방송하듯이 이렇게 식당에 이렇게 틱톡처럼 이렇게 카메라를 켜놔요. 네네. 그래서 실시간으로 홍보를 하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판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전처럼 그냥 퇴직해서 사실은 할 게 없기 때문에 뭐 자영업의 막장은 외식업이라고 할 정도로 준비가 안 된 창업은 자살행위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확실히 그 현장에 계신 분이다 보니까 좀 더 리얼한 말씀들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네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인건비 얘기하면 야, 무슨 인건비 갖고 안 될 정도면 그 장사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크군요. 느끼는 게.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잘 정부의 정책으로 좀 녹아들기 위해서도 사실 통계 조사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통계 청에서 경제 총조사라는 걸 이제 인구 총조사 비슷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제 총조사라는 걸 5년에 한 번씩 하죠. 5년에 한 번 하죠. 그래서 숫자에 1하고 6 들어가는 연도, 그러니까 2021년, 2026년, 6년 이렇게 이제 한 번씩. 2026년이니까 한참 남았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2021년이 올해죠. 그러니까 올해 삽니다. 네, 이제 곧 합니다. 이제. 네. 예, 그래서 이걸 좀 잘들 뭐 지금 뭐 장사도 안 되는데 뭔 통계 협조를 하나 뭐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잘 해주시는 게 전체를 위해서 좀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좀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조사 결과는 뭐 당연히 우리 정부 정책 수립하는데도 이제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또 각종 뭐 표본 조사의 모집단 또 기준점이라고 하는 벤치마크로서도 이제 제공이 좀 될 거고. 예. 또 주요 가공 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도. 이 통계 조사 한번 해놓으면 이걸로 굉장히 활용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대학이라든지 연구기관 같은 데서도 경영 자료 같은 데서 많이 활용을 하게 되니까 뭐 남 좋은 일 시킨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나의 현재 상황 같은 것들을 또 잘 파악해야 여러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업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대개는 뭐 한 2, 30분 정도 걸리는 설문조사라고 하니까요. 네네. 예, 협조 좀 부탁드린다라고 통계청에서 전해달라고. 네. 자, 통계청의 이번 경제 총조사에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사업하시는 이건 뭐 자영업자들만 하는 건 아니고요. 모든 기업들 다 합니다. 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다 조사 대상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경제 통계에 또 새로운 아주 보물들을 많이 쌓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의 뭐 자영업 상황들 한번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예. 계속 좀 정확한 이야기 그리고 확실한 어떤 전망 같은 걸 주시려면 이런 통계 자료 같은 것들 또 잘 활용해 주셔야 되니까 예, 경제총조사에 혹시 해당이 되시면 잘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뭐 좀 자영업 시작하시거나 혹은 어려워하시는 분들께 뭔가 팁 하나만 좀 주십시오. 나오셨으니까 전문가들이시니까. 예, 자영업 시장은 저는 늘 위기,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는 다 알지 않습니까? 네. 네, 늘 위기는 늘 틈새 기회가 늘 같이 오는 것 같아요. 예, 최근 들어서 코로나 같은 이런 외부적인 악재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대박을 치는 이런 가게들이 업종별로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외식업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언택트 소비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대면 소비에 대한 갈망 지수는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늘 배달만 시켜 먹었던 분들도 야 이제는 야 맛집에 한번 가보자. 해서 이런 전국의 국내의 여행객들이 많이 가는 곳의 맛집 이런 집 정말 잘 되고 있고요. 네네. 최근에 판매업 중에서는 요즘 차박 열풍 있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캠핑 용품점이 아주 호황인 가게. 그것도 막 100평 이러면서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캠핑 용품이 온라인 구매를 안 하나 이렇게 봤더니 캠핑 용품 가서 앉아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의자도. 그래서, 예,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하는 캠핑 용품 이런 거 아주 잘 되고요. 또 하나 이렇게 뭐 뷰티 관련 이런 쪽도 야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니까 얼굴 쪽은 아니지만 의외로 이렇게 나홀로 1인 뷰티샵들 이런 집들은 요즘도 상당히 호황입니다. 네네네. 혼자 가서 그렇죠. 혼자 네. 예약하고 가서 오롯이 대접받는 듯한 야 나도 이제 나의 어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해외여행은 못 가지만 나에게는 투자하겠어. 연예인들 듯한 예. 기분 뭐 이런 거 느끼면서. 그렇죠. 네. 예, 예. 그런 틈새를 잘 찾으라는 팁이 있었고요. 혹시 우리 강 대표님은 뭐 현장에서 느끼시는 팁 같은 거 좀 있을까요? 혹시 그 네. 이미 식당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 적응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제 강 대표님은 적응을 잘 하셔서 오히려 더 이 시대에 더 잘 어울리는 그 배달 전문 식당을 하고 계신 텐데. 네. 기존 식당은 뭘 좀 어떻게 바꿔보세요 할 만한 게 좀 있을까요? 제가 말씀 없는 걸로. 사실은 다시 시작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식당 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요. 항상 어렵다 어렵다. 왜냐하면 사실은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데 바뀌지 않아요 식당은. 근데 그러면 사실 도태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처럼 뭐 역사와 스토리를 가진 뭐 유행을 타지 않는 식당이 아니라면. 그래서 그거의 변화에 좀 발맞춰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준비가 충분히 돼야 되지 않나.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요. 준비가 안 된 창업은 자살행위고요. 준비가 된 창업은 재앙입니다. 근데 그 재앙 속에서 살아남아야 그 소수의 네. 소수의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브랜드 식당이 되는 건데 그러려면 네.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요즘에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코로나가 터지면서 오히려 창업자가 늘고 있는데 네. 그만큼 준비 안 된 창업자들이 늘고 있어서 그 폐업자가 늘 조만간 늘 것은 뭐 불보듯 뻔한 일인데 뭐 네 그런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네. 있어야 하지 않을까. 네, 네. 철저한 네. 준비가 필요하다. 자 지금 이 두 분과 함께 저희가 통계로 보는 우리의 또 자영업 현주소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 통계청에서 하는 2020 기준 2020년 기준 경제 총조사가 6월 14일부터 7월 9일까지가 이제 비대면 예.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이렇게 작성하는 그런 총조사가 될 거고요. 그리고 대면 조사는 6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니까 네, 그 기간 중에 이렇게 조사 요청이 좀 나오면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 네. 저희가 좀 대신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창업통의 김상훈 대표님 그리고 뜸들이다 아주 아이디어와 독특한 뜸들이다의 강진석 대표님 두 분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